안녕하세요,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열린 포켓몬 팝업 스토어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팝업 스토어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4층 아이코닉 스퀘어에서 열리며 저는 첫날인 7일 금요일에 연차를 쓰고 다녀왔습니다. 지지난 팝업부터 온라인 예약을 없애고 현장 예약만 고수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현장에서 키오스크에 예약을 하고 순서 알림이 오면 입장하는 형태로 대기 시간이 진짜 곤란한 수준입니다. 저는 오픈 시간이 10시 30분보다 조금 늦은 40분에 도착했는데 이미 줄이 백화점 중앙을 크게 한 바퀴 돌아서 서 있었습니다. 이 대기줄은 입장줄이 아니라 키오스크에 대기 입력을 하는 대기를 위한 대기입니다. 저는 11시 48분에 입장 대기를 입력하고 웨이팅 번호 276번을 받았고 예상 대기 시간은 382분이었습니다. 이것보단 빨리 빠지겠지 하고 점심도 먹고 백화점 구경도 조금 하고 카페에서 연구원과 11월 도쿄 출장 계획을 짰습니다. 팬분도 만나서 포켓몬빵 두 개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팝업 스토어에 입장한 시간은 3시 54분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온라인 예약 다시 안 해줄 건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인기가 많을수록 팬들을 더 생각하고 개선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니들 기다릴 거잖아. 너 아니어도 올 사람 많아 하고 호갱 취급 당하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번에도 입장 전에 여러 입구에서 대기하다 오픈런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발 안전과 이용자를 위해 개선을 고려해 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설이었고 팝업 스토어 자체는 가을 느낌이 완연하게 묻어나는 컨셉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곧 출시될 9세대 스타팅 포켓몬 조형과 일러스트를 아끼지 않고 사용해 기대감을 높였고 가을과 어울리는 포켓몬들의 일러스트를 곳곳에 배치해 주었습니다. 저번 판교 팝업 때도 사실 넓어서 그간 팝업 중에 가장 보기도 편하고 만족도는 높았는데 이번에도 구경하기엔 좋았습니다. 7일에 출시된 1차 라인업에 진화의돌 시리즈가 있었는데 역시 이날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입장 대기할 때는 치람이랑 알로라 식스테이 1 샹델라도 있었는데 제가 들어왔을 때는 피카츄 삐삐712만 남아있었습니다. 크게 관심 있는 시리즈는 아니었는데 막상 파워스토어 들어오니까 하나는 집어야 할 것 같아서 피카츄 하나 집었습니다. 랜덤 배지랑 아크릴참도 있었는데 모든 초점을 11월 도쿄 출장 연구 때 더 쓰자는 마음으로 고민하다 놓아줬습니다. 불켜미 무드등도 대기할 땐 보였는데 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원 말로는 추후에 온라인 포켓몬 스토어에 또 풀릴 거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마템. 에어팟 프로 케이스요. 여느 때처럼 각종 인형들이 많았고 나름 귀여워서 눈에 들어오는 굿즈들도 꽤 있었습니다. 귀엽네. 플레이러프 시리즈, 지난 시즌 할로윈 시리즈도 남아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할로윈이 있었으면 인정해주려고 했는데 그럴 리는 없죠.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뭐입니까? 스퀴즈 마스코트. 얘가 귀엽네. 얘 개지. 아, 이게 귀여운데? 일레진? 작년 건, 다 작년 거네. 동실 라이브. 이거 있다. 그거 아니야? 랜덤 인형 아니야? 랜덤 몬스터볼 인형 대신에 헤어 터번이 있었고 손가락 인형도 한 상자 보였습니다. 나 에버라스 있는데. 망나니? 1세대 애들은 포켓몬 피치 시리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다시 꽤 채워져 있었는데 이번에도 연구원이 찾는 망나뇽은 없더라고요. 몇 번째 팝업인데 무슨 전설의 포켓몬인지 참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첫날이라 그런지 그래도 귀엽고 인기 많은 포켓몬 인형도 꽤 많이 남아있어서 방문하신 분들도 피치 시리즈 여러 개 장바구니에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빡치게 생겨. 뭐가 이렇게 길쭉해 보이지? 그니까. 아, 앉혀놓는 거라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아이. 포켓몬 카드와 굿즈도 많았는데 인기 많았던 VMAX 클라이맥스였나? 그 카드는 이번 팝업에 없었나 보더라고요. 계산대에서 내어준다는 말도 없었던 걸 보니 아예 없나 봅니다. 구하기 어려워. 아닌 것 같은데.
피카츄, 팽돌이, 야돈이 비즈 들어간 통통한 소형 대형 인형이 꽤 귀여웠는데 이것도 인기가 꽤 많아 보였습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차랑 이치방 쿠지도 팝업스토어 내부에 입장을 해야 결제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가차나 쿠지를 하려면 팝업스토어 내부에서 또 줄을 서야 됩니다. 이전에는 매대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기다리는 동안 즐기기에 좋았는데 마찬가지로 곤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랑 연구원은 가차만 몇 번 돌릴 생각이었는데 운이 나쁘게도 앞에서 이치방 쿠지 한 판이 끝나서 판을 새로 갈더라고요. 근데 새 쿠지 준비도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20분은 좋게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직원분들은 전부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팝업 한참 기다려서 들어왔는데 이것도 기다리니까 썩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판이 바뀐 김에 이미 했었던 EV 스타라이트 쿠지지만 재미삼아 저랑 일행 한 번씩만 도전했고. 몇 장이실까요? 두 장 뽑아주세요. 네,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네. 현재 포인트 있으신가요? 해드릴까요? 아, 쉰 줄 알았어요. 하위상만 챙겨왔습니다. 그래도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상의상이 나오면 같이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이 점은 좋았습니다. 앞에서 꼬마애가 인형을 뽑았는데 같이 기뻐해 주셔서 대기하면서 지켜보는데도 괜찮은 부분이었습니다. 가차로 넘어가면 1, 2 어리둥절 시리즈랑 앉아있는 포켓몬 2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가격은 5,000원이었고 저는 이미 다 있었고 연구원만 5회 결제했는데 5회 이상 구매하면 재고 피규어 케이스를 하나 증정해줍니다. 하루 선착순 20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진짜 그것보단 많이 사갔을 것 같았는데 주시긴 주시더라고요. 아, 노란색 못 뽑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노란색. 예. 어리둥절 시리즈는 연구원이 고라파덕만 없어서 도전했는데 세 번 만에 나와줬습니다. 없어? 뭐 늑장. 늑장이 원피. 다 예쁘던데. 아, 홀드. 얘만 안 하면 된다. 아, 마지막. 마지막이지. 왠지 볼가이 또 나올 것 같아. 아, 피카츄인 것 같은데. 맞아? 피카츄? 기다림 시리즈는 늪장이를 노렸는데 2회 돌려서 볼가이랑 피카츄가 나왔습니다. 몸을 구부릴 수 있는 레쿠자 인형도 있었는데 쭉쭉 펴놔서 무슨 장어 펴놓은 것 같아서 웃겨서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5만원. 죽는 날을 기다리는 전설의 장어. 애매해 보이는 라이센스 국내 굿즈들도 있었고 문구 잡화도 역시 꽤 있었습니다. 리멘트 축제거리 시리즈는 제가 리뷰 예정인데 입고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당 2만원이라 너무 비싸더라고요. 옆에 월드마켓 시리즈가 있는데 아크릴참 6,500원 가격표 뒤에 둬서 이거 이 가격에 파는 거면 진짜 괜찮은데 싶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계산대에서 8,500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산하고 나가려고 보니까 할로윈 피카츄 마스코트 인형이 하나 보이길래 집어서 저는 진화의 돌 피카츄랑 딱 두 개 구매했습니다. 봉투에 포켓몬 프로모 카드 하나 같이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팝업스토어 옆에 오전에 포켓몬 빵이랑 김을 판매합니다. 근 몇 달 코빼기도 안 보였던 포켓몬 빵이라 괜히 반가워서 구매했습니다. 빵은 인당 4개 제한이 있고 할로윈 빵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팝업스토어 후기가 끝났습니다. 매년 여러 차례 진행하는 팝업스토어인데 갈 때마다 소비자가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 괜히 아쉬운 소리가 많은 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야 진짜 갖고 싶으면 1포센에서 직구 갈겨버린 스타일이라 애초에 특정 구매를 목적으로 두고 간 건 아니었지만 나오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더라고요. 금요일에 갔는데 이 정도면 주말에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라인업이 날짜별로 입고되는 상품이 다르니까 참고하셔서 평일에 타이밍 잘 맞춰서 가시면 저보다 더 쾌적하게 다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날 후기인 만큼 다음날인 토요일부터는 어떨지 모르겠긴 하지만 어느 정도 참고는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 10층에 같은 날 오픈한 포켓몬 더 드리밍이라는 미디어 전시를 하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당일 후기를 보니까 애들은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용 MD를 판매하는데 굿즈 관심 있으시면 따로 판매를 하니까 구경은 가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좋았다 싶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더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귀엽고 재밌는 연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박스였습니다. 안녕.